박수홍. 네, 지금 난리잖아요. 난리죠. 예, 네, 그것 때문에 되게 오래되지 않았나? 엄청 오래됐죠. 네, 몇 년 된 것 같은데, 7집. 몇 년 됐나? 지금 뭐 그 형 뭐 재판 받고 뭐 구속됐다고 했던 뭐 이런 소리 들은 것 같은데. 네, 요번에 구속이 됐는데, 아무튼 이 사건 났는데, 어떻게 될까요? 근데 웃긴 게요, 박수홍 씨는 참 이게, 왜 흔히 우리말로 배냇병신이라고 그러잖아. 배냇병신은 뭐였죠?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너무 착하다고. 아, 그래요? 이분은, 근데 아직도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은 있어. 근데 한편으로 또 주위에서 말리는 거라. 수홍아, 그러면 안 돼. 수홍아, 그러면 안 돼.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, 참 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. 노비들이, 씨 앵벌이 하는 노비들이 추노하는 것도 그 이유가 있는겨. 가끔가다 쌀밥도 좀 주고, 돼지 뒷다리라도 하나씩 줘야지. 이거는 씨발 무슨 노비라고 죽창창 개, 짜내듯이 지랄만 하니까 노비도 반란이 나는겨. 근데 어쩔 수가 없어. 근데 나는 박수홍 씨가 용서를 안 해줬으면 좋겠어. 솔직한 말로 하지 마라. 네. 왜냐? 나도 이만큼 열심히 했다. 나도 이만큼 뭔가 인정만 해주고 인정을 하면은 박수홍 씨도 마음이 좀 누그러질 텐데 지금 뭔가 양날의 칼이야 다. 그러기 때문에 자꾸만 박수홍 씨를 아프게만 하는 상황이에요. 또 웃긴 게 주위의 가족들마저도 나는 모르겠어. 뭐 그 가족사까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. 내가 박 씨가 아닌데. 근데 다 박수홍 씨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따지는 것도 조금 웃긴 일이죠. 가족 간의 일인데. 근데도 자꾸만 이 사람을 죄인 아닌 죄인을 만들고 자꾸만 노비를 만든단 말이야.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반란을 일으키셨으면 좋겠어. 속된 말로. 그 어머니는 어떨 것 같아요? 뭐 속 뒤집어 지겠지. 진짜 이거는 뭐 점이고 지랄이고를 떠나서 속 뒤집어 지겠지. 아들들끼리 그러고 있는데 금지옥에 키운 내 아들이고 다 사랑스러운 내 자식일 텐데. 근데 이분은 약간 사상 자체가 옛날 우리 고조선적인 약간 좀 그런 사상이 있으신 분인지라 모르겠어. 아까 전에 내가 한 말이 힌트가 있대. 가족 간이지만 그래도 내 큰아들 손을 좀 계속 들어주고 계시지 않나 싶네요. 참 그런 거 보면 웃겨. 용서하지 마라. 용서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.